엔트로피 역행. 이게 뭔 말이야? 원래 물이 뜨거우면 식는 건데 반대로 차가운 게 뜨거워지는 거임. 그럼 여러분들이 못생겼는데 잘생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미디어 속 과학기술 월드컵입니다. 홀로그램 대 가볍고 내구성 좋은 신물질. 홀로그램은 이미 있잖아요. 뭐 콘서트도 하고 하잖아. 공연도 하고, 봉도 흔들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로다주가 들고 있는 홀로그램하고 지금 구현되고 있는 홀로그램하고 개념이 다르다거나 뭐더 발전된 형태야, 저게? 저거는 뭐 만져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아이언맨이 이렇게 실하네 하면서. 아, 만져볼 수도 있고 막 까볼 수도 있고. 그럼 저 홀로그램을 입어볼 수도 있어? 저 홀로그램 만지고 슈트 입어볼 수도 있는 수준. 아, 그래? 근데 그 홀로그램을 입어볼 수 있는데 홀로그램 실제로 이게 되진 않죠. 방호 기능이 된다거나 그냥 가짜인데 실제 같은 느낌 착각을 줘서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어디다가 적용시키지? 그렇게 필요 없어 보이는데? 건축 설계. 아, 맞네. 일단 그 공사장에 홀로그램으로 입혀가지고 그림 한번 볼수 있겠네, 그지?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별론데? 즉시 수정. 홀로그램 팬티 좋다. 홀로그램 팬티가 있네. 자, 홀로그램 팬티를 입으면 팬티를 안 입어도 입은 것 같아. 가려져. 근데 그 개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홀로그램 옷. 안 입었는데 가려져. 개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홀로그램 신발. 신발은 안 좋지. 왜냐면 발이 아프잖아요. 근데 홀로그램 뭐 팬티, 뭐 윗도리, 아랫도리, 홀로그램 가발, 홀로그램 콘돔은 안 돼요. 개방감을 느끼고 싶어서 홀로그램으로 된 피임 기구를 이용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성교육 후에 그 콘돔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홀로그램 시청자, 스트리머, 홀로그램 스트리머. 나는 집에 있는데 여기서 방송을 해. 여러분 집집에 내가 스응하고 나타나. 내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작게 해. 쬐깐둥이 형태로 만들어. 아니면 대가리 부분만 띄워. 그래서 이 홀로그램 기능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가볍고 내구성 좋은 신물질. 뭐 이거는 뭐 자꾸 팬티에 적용을 시키는데, 가볍고 내구성 좋은 신물질로 만든 팬티. 홀로그램은 뭔가 그 전산 오류 같은 게 있으면 홀로그램을 입고 다니다가 쓱 사라지면은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신물질로 만든 팬티는 괜찮다. 그리고 그쵸,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신물질로 만든 콘돔, 홀로그램으로 만든 콘돔, 이거는 신물질이 압승이다. 그래서 입고 다니는 용도로 할 때는 신물질이 조금 우세하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그 안방 극장을 제가 찾아가기에는 홀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게임으로 적용하기가 너무 좋잖아. 홀로그램. 여러분 방구석을 촥 맵으로 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만든 연걸전? 여기 딱 들어왔는데, 오씨, 동탁 토벌전 하는데 낙양에 도착했는데 다 폐허가 돼 있어. 근데 딱그 바닥에 뭔가 반짝거려서 딱 주워봤더니 옥새야. 이 쾌감, 이 가볍고 내구성 좋은 신물질이 줄수 있어요? 뭔 들었는데 관우복이야. 옥새여야지. 저 홀로그램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순간이동, 그리고 엔트로피 역행, 에너지 이동의 조절 가능. 이게 뭔 말이야? 이과분 한 분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원래 물이 뜨거우면 식는 건데 반대로 차가운 게 뜨거워지는 거임. 그럼 여러분들이 못생겼는데 잘생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 그러면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엔트로피 역행이? 그 자동차 빠진 거 이렇게 피는 거 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리라는 거지, 거꾸리. 그지? 원래는 똥이 나와야 되는데 똥이 들어가. 맞아? 그리고 내가 어른인데 애기가 돼. 맞아? 근데 엔트로피 역행이 왜 필요한 거야? 이 과학기술이. 마치 포토샵에서 언두 같은 건가? 언두 같이 이게 다시 되돌리고 되돌리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이거를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절대 불가능? 방송 중 순간이동으로 시청자 머리 깨져. 점퍼 가겠습니다. 엔트로피 역행 뭔지 아직도 몰라. 아무튼 돌연변이 되기, 그리고 인공지능, 말안 해도 척척대는 인공지능, SK텔레콤 네트워크 등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등록 실패 시 고객센터 1599-0011에 문의해 주세요. 가로치고 17. 지금 보면은 아무튼 돌연변이, 이거는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 집단.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제 초능력자들이 하나 둘씩만 등장하다가 나중에 더큰 압도적인 시련을 겪게 하기 위해서 진짜 센 녀석들이 막 단체를 만들어. 적으로 등장하는데. 뭐 원피스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엑스맨도 우리 편이지만, 아무튼 엑스맨 저렇게 모입니다. 저 엑스맨 근데 잘안 봐서 모르겠는데, 매그니토도 엑스맨이야? 철철마왕. 초능력자를 다 엑스맨이라고 하는 거야?
돌연변이들을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대머리 박사가 모은 게 엑스맨 아니야? 단체? 조직이? 그죠? 돌연변이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얼핏 아는데 여기 가운데 대머리 박사 있죠? 어금니 박사. 어금니 박사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돌연변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막 돌연변이들이 막 당황을 하잖아. 자기 몸에 막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막 폭주를 해. 혹은 막 따돌림을 당해.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따돌림 당하다 막 고통받아. 그래서 막 이상한 쪽으로 엇나가는데 이거를 이 대머리 박사가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한 능력들은 사실은 축복받은 거다. 이거를 이롭게 쓰자. 그래서 모아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은 하나하나 소중한 아이들이야. 너희들의 이 능력을 잘 쓰면은 인간들을 지킬 수 있어. 근데 이미 삐뚤어졌어. 인간들을 위해서 이 힘을 쓰기 싫은 돌연변이들. 매그니토를 필두로 해서. 이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야. 돌연변이 대 돌연변이가. 집단 대 집단으로. 여기는 공익을 위해서 쓰자. 이쪽은 또 그딴 거 없다. 돌연변이가 진정한 뉴타입이고 뉴타입이 이끄는 신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그거의 대수장이 여기 그 철철마왕이고 대머리 박사. 이쪽은 대머리 박사고. 이 대머리 박사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정신공격이 일품입니다. 뭐 이 철철마왕은 철을 다 조종해요. 그래서 울버린이 이 철철망한테 꼼짝도 못해. 몸이 왜냐면 몸이 다 철로 돼 있어. 울버린은 이 아다만티움인가 그 있잖아요. 그걸로 뼈가 다 금속으로 바꿨어. 왜 금속으로 바꿨냐? 몸이 재생 능력이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이야. 얘는 뭐만 하면 바로 치유가 돼. 그러니까 여기 뼈를 아다만티움을 심어도 얘는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다만티움이 다 있고 여기서 팍 나오잖아. 이게 금속이 얘 능력이 아니고 개조한 거야. 개조. 그래가지고 얘의 능력은 이게 나오는 게 초능력이 아니고 치유가 완전 빠르게 되는 게 그거야. 초능력이야. 그래서 쾅쾅쾅쾅. 근데 이게 몸이 다 쇠잖아. 이 철철망 초능력이 뭐야. 철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종하는 건데 꼼짝도 못해.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나무위키. 나 심지어 엑스맨 영화도 한 편도 안 봤어. 마블 싫어한다면서 엑스맨 왜 이렇게 잘하래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미국 코믹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 만화가 너무 연출이 재미가 없어요. 무슨 그냥 그림책이야. 그냥 사파집이야. 사파집. 그러니까 소설과 만화의 그 사이에 있는 단계야.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 맛을. 차분하게 글 읽으면서 그림을 보조로 놔가지고 참고해서 보는 형태의 만화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시작을 일본 만화책으로 접했잖아. 한국 만화책, 일본 만화책. 뭐 이렇게 하니까 일본 만화는 과장을 막 넣잖아. 연출에 컷마다. 실제로 그 일본 만화가 미국에 진출하면서 충격을 받았어. 아니 만화를 이렇게 화려하고 어? 집중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엄청 받았지 나중에. 근데도 코믹스는 그 어떤 틀이 크게 변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재미는 없는데 문제는 설정들을 되게 재밌게 짜. 내가 왜 아냐면은 내가 그거를 계속 파도 타고 하면서 그걸 다 봤어. 나무위키를. 그러면서 뭐 마블에서 제일 신적인 존재 뭐 아말감이 있는데 그 아래 뭐 여러 신격인 존재들이 있고 막 그 알을 때려면 뭐 명계로 또 가면은 또 그 뭐 고스트라이더랑 막 그 걔네들 있잖아. 뭐 용병 걔 누구지? 데드풀이 이제 거기 가잖아. 그래서 걔랑 사귀잖아요. 데스랑 사귀잖아. 몰라? 데드풀하고 그 데스랑 사귀잖아. 나 지금 헤어졌어요 또. 타노스가 데스를 좋아한대요. 참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요. 자 인공지능 말을 안 해도 척척대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엑스맨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얘기를 또 잔뜩 쏟아버렸네요. 돌연변이는 뭐 원피스 같은 거 봐도 이제 그 카이도의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걔네랑 연결이 돼 있어요. 도플라밍고 악마의 열매를 그 대량 생산 체제로 만드는 걸 시도를 한 거야. 보통 악마의 열매가 귀중하잖아. 이거를 성분을 분석해서 인간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황 중에 한 명인 카이도우가 용역을 줍니다. 도플라밍고한테. 그래서 도플라밍고가 인공 악마 열매를 만들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돌연변이가 터질지 모르니까 복불복이야. 모습이 막 변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막 코끼리랑 막 합성된 모습 막 뭐 기린하고 합성된 모습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무래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좀 힘들지 않을까. 그 받아들이는데. 인공지능? 이거는 뭐 지금도 뭐 R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친숙해 있게 되면 이런 고강도의 인공지능이 딱 되면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 컨트롤 같은 경우는 검은 수염 티치가 사용하는 건데 그 다 빨아들입니다.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열매인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능력치도 빨아들일 수가 있어.
벌써 얘는 능력치가 막 두 개, 세 개씩 있어. 보통 악마 열매 능력은 하나씩만 있어야 되거든, 인간당. 그러니까 얘는 왕규캐야, 롤로 치면. 처음에 좆터져. 근데 능력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개세짐. 그리고 유전자 기술. 이거는 이제 생물을 이제 DNA 이런 거를 표본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기술. 킬러캐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볼 거면은 굳이 이거를 안 하고 홀로그램 고르는 게 낫다. 그죠? 일단 홀로그램이 이거 상위 호환이다.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게 뭐야. 그지? 내 눈앞에 뭐 그럴듯하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홀로그램이 낫다. 그래서 이거는 블랙홀 컨트롤이 올라가는 게 맞다. 타임머신 대 안드로이드. 기계 명령대로만 움직임.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자, 타임머신.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타임머신? 돌아가고 싶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비트코인 오르기 전으로? 비트코인하고 아파트 사야죠. 풀매수. 다 비트코인 얘기네. 그럼 개나 소나 다 타임머신 탐. 근데 문제는 봐봐요. 타임머신이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미디어 속 과학기술이잖아. 그럼 과학기술 개발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같은 무지몽매한 일반인한테도 이게 보급이 될 정도면 다 타고 댕긴단 말이야. 그럼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서 비트코인을 살라고 했는데 이미 폭등해 있어. 그러면 더 전에 가려고 더 전에 가. 더 전에 가고 더 전에 가. 우리가 제일 늦게 보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돈 많은 뭐 앨런 머스크부터 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앨런 머스크, 그 빌 게이츠 회장님 뭐 이렇게 해서 먼저 갈 거 아니야. 닭전이지 젊은 엄마 아빠 볼 수 있어. 방금 되게 둘리 같았다. 방금 되게 아련한 게 둘리 같네. 아, 이렇게 아련하게 해요 사람을. 네? 다 남들은 돈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감성적으로 또 접근하면 우리가 뭐가 돼? 그런 거 생각으로만 해. 뭐 그러면 부모고 뭐고 뭐 모르는 그냥 돈만 밝히는 놈이 되잖아. 여기 있는 가청자 여러분 8000분이. 자, 그 아무튼 엑스마키나, 인간보다 매혹적인 엑스마키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안드로이드입니다.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안드로이드. 이게 항상 모든 찬란했던 고대 문명들을 보면 어때요? 제국이라고 불리는 음지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동을 진짜 막 가혹하게 다 맡아서 하는 노예들이 있었어. 그게 그 숨은 그 어두운 면에는 그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굴러가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을 윤리적으로 해방이 되면서 쓸 수 있는 게 이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진짜 문명이 풍요로워진다. 안드로이드의 권리는 보장 안 해주네. 절대 안 해줘. 그래야 인간 문명이 풍요로워져.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자꾸 인간 면상을 씌워서 문제야. 왜 자꾸 인간 면상을 씌워서 괜히 영화화 하려고, 그죠? 주인공들 되게 괴롭게 하려고 갈등 요소 주려고 왜 억지로 인간 면상 이 인두겁을 씌우냐고, 그죠? 대가리를 없애야 돼 그냥 여기를. 진짜 딱 기계답게 만들어야지 인간이 뭘 시키더라도 미안한 감정, 죄책감 이런 거 안 느끼고 막 시키지. 왜 괜히 여기다 대가리를 넣어가지고 뭘 시킬 때 미안하게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는 이제 이게 딱 보급이 되는 순간 이제 인류는 해방이다. 스카이넷은 그 발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봐봐,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다 대가리 있어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다 그 기계인데 막 자꾸 내가 자꾸 막 인간하고 기계랑 막 헷갈리게 돼. 그래서 괜히 막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타임머신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 청적 무한 동력 에너지 대 사이보그. 이게 뭐 터지면은 뭐 큰 폭발을 일으키나요? 로다주의 여기 이거? 여기 있는 거? 켈타스 따라 했잖아. 안 터져? 안 터져. 맥스 부탄 같은 거네? 그리고 사이보그. 사이보그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보그. 임플란트. 관절에 뭐 도가니를 말랑말랑한 물질로 바꾼다거나, 그죠? 테세우스의 배 같은 거죠. 그 어르신들이 도가니가, 그 도가니를 뭐라고 하죠? 이거 도가니라고 하죠? 음식 같은데. 뭐라고 그러죠, 여기? 인공관절, 그래, 인공관절. 이게 달아요. 다리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있잖아. 앉고, 쓰고, 앉고, 쓰고, 살면서 미친 듯이 쓸 거 아니야, 이거를. 몇 회를 반복해.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이 사이, 이거랑 이거 사이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완충장치가. 이거 지금 말랑말랑한 연골이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쓸 수 있는 이 앉았다 폈다가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옛날 인간은 수명이 이게 다 달아서 없어지기 전에 죽었어. 그래서 조물주가 좀 넉넉하게 넣어줬단 말이야. 한 50년치 쓸 만큼 넣어줄게, 넉넉하게. 근데 인간은 한 30년, 40년 살다가 죽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야. 다 달았는데도 살아있어.
가 된 거야. 왜냐? 너무 위생적인 환경에 살고 옛날엔 막 똥물에다 퍼먹고 막 이랬는데 너무 위생적이고 막 이런 거에서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다 알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인공으로 집어넣는 거지, 연골을. 만든 연골을. 임플란트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쵸? 그리고 이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임플란트 처음에 엄청 비쌌는데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 말도 안 되게 비쌌거든. 그래서 그게 점점 임플란트도 그렇고 점점점점 가격이 점점점점 내려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이버펑크 20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도 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보기보다는 무조건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가 이거 해결이 되면은 그냥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주먹만한 거에다가 이만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뭐 끝이지. 뭐 이거 에너지가 개발되면 끝이지. 스마트폰 자가 충전 쌉 가능. 로다주? 야, 나 진짜 너무 부럽다. 그 얘기 들으니까. 토니 스타크 자기 전에 휴대폰 하면서 잘 거 아니야. 토니 스타크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막 해 하다가 동영상을 틀어놓고 잠이 들었어. 아침에 이러면 꺼져 있잖아. 그럼 아침에 이렇게 충전해놓으면서 뭐 하는 사이에 뭘 받아야 되는데 막 오래 걸려. 은근히 짜증나거든? 동영상 켜고 딱 일어났는데 100%. 근데 본인이 못 일어나. 이거 충전돼 있고 본인이 못 일어나. 투명 망토대 아무튼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뭐예요? 아, 또 어려운 거 하네. 또 아씨 머리 아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래. 근데 투명망토는 아 이거 별론 거 같은데? 내가 있는지 모르고 막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엄청난 사고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대가리만 띄워놓는 법안을 만들어야 돼. 그럼 왜 쓰니? 아니 깨벗고 다닐 수 있잖아. 투명망토만 입고 다녀도 되잖아. 그 홀로그램 같은 거지. 홀로그램하고 많이 겹치네요. 저거 입고 사고 당하면 사고 유발 원인으로 비보험 처리될 듯. 별로임. 이건 좀 내가 봐도 좀 어떻게 구현이 될지가 좀 상상이 안 되고. 양자역학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자역학. 꿈 읽고 쓰고 저장하기. 다른 생물간 결합. 꿈 읽고 쓰고 저장하기는 뭐 어떻게 쓰는 거야? 굳이? 필요한가? 난 꿈이 기억이 안 나긴 해. 뭐 꿈은 꾼대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꿈을 안 꾸는 건 아니래요. 야한 꿈을 꾸면 또 꿀 수 있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꿈을 읽고 쓰고 저장하게 되면 그 꿈 꾸고 나서 그 아 막 기억 안 나 막 잡힐 듯 말 듯한 그런 그 느낌 있죠? 그 쾌감이 있어요 또. 그러다가 또 떠올릴 때의 쾌감.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 답답한 그 감정. 로또 당첨자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걸 하면은 조상님이 찍어준 번호 다 적을 수 있게 되니까 로또 당첨자 다 늘어나서 어떻게 돼? 로또 당첨자 1등. 1등 만 원. 1등 만 원이야. 자 다음 더 게임. 이거는 뭐 뇌가 뭐 여기 뭐 들어간다는 건데 내 뇌가 주호민 작가님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쭈형 몸에 머리로 맨날 드럼칠 듯. 이거는 근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막 생각나는 게 없네. 땡기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없네. 둘 다 뭐 그렇게 막 확 오지가 않는다. 그지? 그냥 저는 뭐 굳이 한다면 꿈 읽고 쓰고 저장하기 하겠습니다. 블랙홀 컨트롤 대 안드로이드. 블랙홀 컨트롤은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인류는 이제 쓰레기와의 전쟁이야. 이거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인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인류 멸망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냐, 인공위성 우주 쓰레기로 인해 멸망. 그 쓰레기 같은 거 있죠. 모아가지고 막 우주에다가 갖다 버리고 위성 미친 듯이 쏘아 올려가지고 막 지구가 위성으로 막 덮여 있어. 근데 얘가 고장나면은 알아서 이제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서 보내야 되는데 일단 쏘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다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 막 돌아다니다가 얘가 뚝 떨어지거나 뭐랑 같이 뭉쳐가지고 뚝 떨어지면은 지구에 보통 다 타가지고 도착하는데 안 타고 도착할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지금 인류가 어떻게 하냐, 우주 쓰레기를 다 수거하는 방식에 뭐 자석을 붙여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하는데 너무 많이 쏜 거야 이미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이제 또 쓰레기와의 전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블랙홀이 아니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 안드로이드가 죽을 때까지 조종해서 계속 그걸 치울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블랙홀 컨트롤을 못하는 집안 청소 뭐 이런 거 안드로이드가 다 할 거 아니야. 그쵸? 안드로이드가 우월하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망가져서 쓰레기 된다면 그걸 또 안드로이드가 치워.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모아온 쓰레기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 대체. 옆에 진짜 많은 안드로이드들이 절구로 빠 그 기계들을 다 가루로 하루 종일. 안드로이드는 안 지치죠. 24시간 내내 빠. 그럼 이제 빠은 것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것만 이제 쭉 해가지고 재활용을 한 거지. 계속 빠. 안드로이드는 냄새도 못 맡으니까 이제 막 음식물 쓰레기 엄청 지독해도 계속 빠. 그럼 마지막에 하다가 어떤 안드로이드 200년 동안 빠았어. 근데 자기의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나머지 1% 남은 에너지로 자기가 들어가. 이거 하면 진짜 원리 같은 좀 약간 슬픈 얘기면서도 인간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창작물 한 편 딱 나오지 않아요? 싱숭생숭해지잖아 일단 딱 듣자마자. 그쵸?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잖아 여러분들. 청정 무한동력 에너지 대 홀로그램. 이건 뭐 에너지지 그지? 홀로그램 뭐 개발해봤자 에너지 부족하면 뭐 어? 나왔다 꺼졌다 막 어? 지지직거리지 뭐. 에너지가 우선 돼야죠. 인공지능 말 안해도 척척 꾸밀고 저장하기. 쓸모없죠? 인공지능이죠 이건. 아무튼 양자 역학 대 잠바. 잘 모르는 거 그 적용시키느니 잠바 한 벌씩 받는 게 더 낫죠. 잠바. 잠바 대 인공지능. 근데 이거는 나중에 되면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애플에서 아이 잠바라고 해서 낼 거예요. 뭐야 애플워치 같이 이거 막 뭐 있을 거야 또 같은 것들. 같은 거 다 달아놓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 말을 걸겠지 이 잠바가 계속.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랑 이거랑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난다. 이거 잠바는 한 1억 원에 팔겠네요. 그죠? 어 1억 싸다고요? 1억 잠바인데 싸다고? 앱등이야? 아 이런 인공지능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셨구나. 아니에요 이런 인공지능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말했잖아 그 X 같은 거 실이 몇 개 달려있고 체온하고 맥박 뭐 이런 거 좀 재주고 뭐 그런 거지. 일정 관리해주고 뭐 시리아 뭐 일정 등록해줘 뭐 그런 거. 로고 하나 달려있고. 아니 뭐 애플 잠바인데 뭐 이렇게 뭐 이거 로다주가 하고 다니는 거 있다고?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리고 인공지능 업체랑 협약하려다가 후려치려다가 공개되면은 바로 안 하고 엎어지고. 저는 굳이 하자면 링공지능. 자 일단 안드로이드 대 청정 무한동력 에너지. 야 무한동력 에너지가 있어야 안드로이드인데. 근데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무한 동력 에너지가 돼. 왜냐면 안드로이드가 런닝머신 엄청 연결해가지고 한 100만 대가 뛰어. 그 에너지 생산되는 그 있잖아 런닝머신 알죠? 그러면은 무한 동력 에너지지 그게. 안드로이드는 뭘로 만드냐고? 안드로이드가 만들지. 그리고 죽은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가 빠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치트키네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 올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무슨 에너지로? 말했잖아! 안드로이드가 뛰어가지고 나온다고 에너지! 몇 번 말해! 들어? 사람 말을 듣는 거야 뭐 안 듣는 거야. 자 인공지능 대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 이미 있는 영역이야 그치? 그게 막 여러 가지로 실체화된 게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인공지능으로만 돼 있으면은 이 안드로이드 막 100만 대가 막 그 런닝머신 뛰는 장관은 나오지 않겠죠.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그 안에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죠? 인간 형태가 아니고. 재미없잖아. 안드로이드가 새벽 6시에 뿌뿌뿌뿌뿌뿌뿌뿌뿌 하면서 아 막 일어나 안드로이드들이 막 일어나서 다 집합해. 아침에 청소 간단하게 하고 다 집합해서 자 뛰어! 런닝머신 100만 대가 다 뛰는 게 이게 장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왼쪽은 좀 약간 감수성이 메마른 사람들이 고를 법하고 오른쪽은 좀 그래도 감수성이 좀 남아있다면 오른쪽이 아닐까. 자 뛰어! 뛰어! 뛰는 거야 아침에. 어? 인간 안드로이드 100만 대가 그리고 인간은 어? 인간은 그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지. 문명을 누리는 거지. 그럼 안드로이드가 뽀글이 끓여오고 군가를 왜 불러? 비효율적으로 안드로이드가 뛰는 건데. 안드로이드가 인간이에요? 그 에너지 생산하는 거지. 기계예요. 왜 군가를 왜 불러? 자 안드로이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웨딤. 야 청정 무한동력 에너지 타임머신. 좀 돌아가고 싶나봐. 뭔가 이게 제가 안 고른 이유는 이 기술이 보급이 되면 너도 나도 다 가가지고 어차피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 비트코인 없어도. 그럼 뭐 예를 들어볼게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면 절대 안 돼. 그게 안드로이드들이 지켜보고 있어. 엄청 많은 천만 대 안드로이드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걸리면은 바로 끔살. 그래서 그거를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돌아갈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냐고? 아니 젊었을 때 뭐 선택 같은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걸리면 돼. 안드로이드 천만 대가 쳐다보고 있어. 뛰면서 에너지는 생산해야 되니까. 그게 경제적 이득 아님? 그러네. 아 근데 경제적 이득이 아닐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뭐 만약에 지금 있는 게 지금도 잘 벌어. 근데 아 난 이
지금 하는데 뭐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선택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 이 회사 안 들어갈 걸. 그거 완전 경제 아님? 경제인가? 아니에요. 그건 경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한테 주입을 해. 이거는 경제가 아닙니다. 얘네가 천만 대의 안드로이드가 안 잡아. 그렇게 바꾸는 것. 지벨만 맞대. 그렇게 해서 제가 고른 이상형을 듣고 1등은 안드로이드였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에너지 생산, 각종 뭐 해야 되는 것들, 뭐 문제 해결 뭐 이런 거 다 안드로이드가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왔어요. 영화가. 뭐가 나왔냐? 아이로봇. 애플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아이로봇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막 거기 명대사가 있어요. 내가 명대사 찾아줄게. 윌 스미스랑 대화하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랑 막 대화를 합니다. 윌 스미스가 말해요. 로봇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어? 로봇이 빈 캔버스를 아름다운 걸작으로 바꿀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말해요.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얼탱이 터져가지고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아이로봇이 AI 로봇의 오역이래요. 그래? 그럼 신호자키 AI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이로봇이에요. 아이로봇은 뭐 말도 안 되네. 우기지 좀 마. 제발 좀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내가 좀 들어주지.